LH 직원들의 투기 파문이 3기 신도시에서 재개발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의 한 재개발 지역에 LH 직원 10명이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서 주택 40채를 사들인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LH 경기지역본부 등 2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 성남시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입니다. 경찰관들이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. 경찰은 오늘 수사관 50여 명을 투입해 2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.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습니까?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업자 등 12명이 성남 재개발 지역에 투기를 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재개발 예정지인 성남 수진, 신흥지구 원도심의 주택가 빌라 40채, 80억 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.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곳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가족의 명의로도 사들였습니다. 이곳은 지난해 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1월 LH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. 경찰은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재개발 확정 발표 이후 집값은 3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. 공고가 되면 때부터 어려운데 2년 전부터 올랐다고 보시면 2, 3억, 3억 올랐는데 3억.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LH 전현직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